안녕하십니까, 이치님 여러분. 오늘은 제가 잘 가는 만나 커피숍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소와 지도가 보이시죠? 커피와 빵을 먹을 수 있는 곳이랍니다. 아들이 이곳에서도 즐거운 그림을 잘 그리고 있습니다. 아빠와 아이들의 모습을 잘 그렸지요. 아들이 굉장히 즐거운 표정을 하고 있답니다. 우리 동네 만나라는 커피숍이에요. 이곳에서는 항상 빵을 직접 굽는 집들이 참 많더라고요. 아침에 갖고 온 빵과 커피와 음료를 마시면 참 좋은 집이지요. 아들이 참 좋아하는 자리입니다. 밖을 바라보면서 커피를 마시면 아침에 참 힐링이 되는 장소이지요. 앞에 식물들도 많고 내부의 모습이 잘 보이십니다. 아이스커피도 있고 커피도 있고 초콜릿도 있고 마시멜로도 보이네요. 굉장히 풍성한 음료입니다. 아들이 잘 음료를 마시고 있지요. 마시멜로우를 넣어서 먹는 걸 좋아합니다. 저희 아들이 잘 가는 지역사회 모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환경 모임도 있고요. 티룸이라고 하는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도 있답니다. 노스코트 커뮤니티 하우스에서 티룸이라고 하는 모여서 다과를 나누는 모임이 있어요. 커뮤니티 하우스는 지역사회에 평생 교육을 위해서 동마다 세워진 곳이에요. 이곳에서 영어도 배우고 중국말도 배우고 여러 가지 크래프트도 배운답니다. 연관이는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과 교류를 하면서 그림을 그리고 있지요. 식탁에 풍성한 모임이 보이시지요. 샌드위치도 있고 컵 브라우니도 있고 많은 과일과 음료수와 많은 음식들을 서로 한 가지씩 해와서 나누는 행사입니다.
머핀도 있고 풍성한 상차림이 보이시지요. 아들은 저렇게 과일 주스를 좋아합니다. 예쁜 네킨도 보입니다. 다 모두 집에서 구워오신 것들이에요. 여기 계신 분은 집에서 빵과 케이크를 많이 구워서 같이 공유하곤 하신답니다. 모임에서 나오니 예쁜 비둘기들이 보이고 있어요. 이곳에서는 굉장히 비둘기에 대해서 허용적이랍니다. 물새들도 모였어요. 새를 한참 보고 있으면 힐링이 되네요. 비가 온 다음 날 벌레를 먹기 위해서 많은 새들이 모였어요. 쉼 없이 먹이를 찾는 모습을 보면 왠지 살아가는 힘이 불끈 쏟아진답니다. 열심히 살아야 할 것 같아요. 공원에 꽃들도 피었네요. 하얀 꽃들이 꽃망울을 터뜨렸어요. 다음에는 산타 퍼레이드를 하기 위해 산타 옷을 입어야 되겠어요.